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운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교무부장 황덕구라고 합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오신 분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뀐 교육과정, 오늘 바뀐 수능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죠. 학교를 선택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오늘 학교 설명회를 듣고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교 교장 선생님이신 서경학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교 교장 서경학입니다. 아마 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있고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도 쓰이고 관심도 많으실 줄 압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학교 설명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해하실 내용은 아마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대학 진학 관련이나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 좀 이따 우리 담당 부장 선생님들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혹시 설명을 들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이거 끝나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면 우리 더운고등학교가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다. 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교가 굉장히 애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 애들 내신 등급을 보면 내신을 많이 간다면 아마 우리 학교 애들이 학생 수가 많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포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내신을 딸 수 있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 정시 준비도 우리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아마 학교 지금 들어오실 때 어두워 잘 못 봤지요? 학교 주변 풍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풍광뿐만 아니고 지금 올라가신 분들은 올라가시면서 아마 이제 홈베이스라든가 이 교실 복도라든가 보셔서 아실 겁니다. 다른 어느 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넓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젊어졌습니다. 한 지난 몇 년 사이에 학생들이 나이 드신 분들 다 내보내보세요. 그리고 다 젊은 선생님들 바꿨습니다. 그 요즘은 이 선생님들이 거의 학생들하고 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아무래도 이 나이 드신 분들 좀 무게 있더라고 이제. 아무리 젊은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또 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애들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애들 잘 이해하더라고. 자기들도 아마 그래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괜찮다. 학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 본 수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방과 후에 방과 수업은 물론이고 기타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에 가면 2층에 한 200석 되는데 그거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도서관 그 말고 옆에 자기 주도적 학습실이 200석 가까이 있는데 그 일단은 지금 안 쓰고 있고 3층에 가면 260석
그 다음에 옛날 우리 기숙사 하던 공간에 보면 따로 애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은 물론이고 밑에 또 일반 열람실 넓은 곳이 또 있습니다. 교실에는 한 몇 명씩, 한 서너 명씩 이렇게 공부해가 그 아이들하면 모든 걸 다 가져놨습니다. 컴퓨터도 해놓고 컴퓨터 학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정말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학교가 수성부잖아요, 그제야. 수성부인데도 사실 조금 변방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은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범호동 학교하고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를 가집니다. 항상 저희들이 참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애들 들어올 때 성적을 보고 항상 나갈 때 저희들이 늘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애들이 업그레이드 돼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 진학을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입시 결과 다 나오잖아요, 그제야. 서울대든 의대든 아마 서울권 들어가는 것도 다 나올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고. 아시는 분은 다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요 우리 학교 와가지고 야 우리 학교 마음에 든다 지원을 하셔도 아마 꼭 우리 학교 들어오는 거 아니지야. 그리고 저는 대체 이거 왜 하는지 사실 궁금해. 우리한테 학생 선발권을 주지도 않아놓고 굳이 뭐 왜 구할 수 있는지. 근데 왜든 저희들은 우리 학교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강의 앞서서 한 가지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가지고 계신 핸드폰 진동이나 무음 또는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많다겠지 않습니까? 저 법원에 있는 별 다섯 개 학교가 180명이 안 되죠. 제 학교는 한 학년이 지금 현재 1학년이 371명입니다. 두 배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교육과정 부장님 박형진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원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진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에 12쪽을 보시면 거기에 내년도에 입학할 학생들의 상계 년도 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과목 분야에서 선택을 수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이 어떤지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일정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했는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선택 과목 수강 신청 결과 올해 지금 수강 신청을 한 결과는 실제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작년에 1차 수강 신청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인 선택 과목과 공동 교육과정 이거는 실제 정규 교육과정 일과 시간 외에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순증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청량사라고 저희가 과거에 기숙사를 운영했었는데 그 기숙사 건물을 통해 성적 우수 학생들을 그렇게 저희가 선발을 해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쾌적한 자습 공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청량사.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2월 달에 학생들이 기프스쿨로 우리 학교에 처음 배정을 받으면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정도를 비포스쿨이라고 학교 적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근데 저희가 선택 과목 어떤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자를 학생들한테 배부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방송으로 간략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수강 신청은 6월 초에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과목 선택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담임쌤들 대상으로 1차적인 담임쌤들에 대한 연수를 하고 나서 학생들은 1차적으로는 담임쌤과 어떤 과목, 자기 진로 해방에 맞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요. 혹시나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화 아니면 저희 진로 부장님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따로 또 별도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요 과목들을 조정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과목이 개설되는 원칙을 학교 규정에 의거해서 20명 이상이 되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명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이 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예외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20명입니다. 그래서 20명 미만 선택을 한 그런 과목들은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이제 폐강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강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2차 최종 수강 신청을 9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 전에 8월 말에 또 한 주 전쯤에 다시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1차 수강 신청 때 자기가 선택했던 과목을 2차 최종 수강 신청 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진로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이 과목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라든지. 자, 그래서 최종 수강 신청을 지금 현재 받은 상황이고 1차 과목 변경 기간을 또 저희가 10월 중순에 운영합니다. 이거는 10월 중순에 교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 신청에 앞서서 혹시나 이 사이에 또 생각이 바뀌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학생들한테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최종적인 과목 변경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변경할 친구들은 다 해야 됩니다. 이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이후에는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학교에서의 규정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과목을 바꾸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년도가 시작이 되면 학생들이 그 이전에 선택했던 과목들을 절대로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과목들을 학생들이 선택하는지를 볼 건데 거기에 앞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까봐 먼저 사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시면 1학년 과목이 다 공통과목이죠. 공이라고 괄호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공통과목은 그걸 보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 한국사, 과탐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석차 9등급이 산출됩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들어야 할 기본 소양 함량을 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석차 9등급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편제표에 보시면 아마 1학년 때도 지금 한두 과목이 있고 그리고 2학년 때 주로 일반 선택 과목이 많이 있는 거 편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독학을 하는 게 기본적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주로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들,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석차 9등급이 산출됩니다. 단, 모든 일반 선택 과목이 전부 다 9등급 이 다 같이 변기가 되는 게 아니고 예체능 과목은 ABC 3단계로 평가됩니다. 절대 평가입니다. 80점, 60점을 기준으로 ABC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예체능 과목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심화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학에서 2과목, 보라생지 2나 아니면 뭐 사회문제탐구, 뭐 기하 이런 과목들이 진로선택 과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일반고에서 아니고 그 특목고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과목들을 일반고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나이스에서 편제를 합니다. 자,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차 구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A 인원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80점 넘으면 다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교양 과목은 지금 거기 1학년에 보면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심리학, 그 다음에 뭐 고번 이런 과목들이 교양 과목에 속하는 대표적인 과목인데 위기 없이 수강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위기라는 말 다 아시죠? 그렇죠? 아까 공통 과목을 듣고 나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뭐 유라생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원을 듣고 투를 듣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수학 2까지 들어야 그 다음에 뭐 이제 미적을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는데 그리고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기 없이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등급 나오지 않고요. 성적은 패스 or 페일. 그 과목을 이수했냐? 이수하지 못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세특은 과목에서의 활동 내용은 그대로 다 500자가 기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작년부터 그 이제 목표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교육청에서 이제 과목의 이수 그 기준 수업량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고 자 이걸 이제 192학점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공문이 와서 작년에 저희가 아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192학점으로 운영하는 학교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는 작년 지금 현재 1학년들 그리고 내년에 1학년이 될 학생들도 198학점으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실제 지금 1학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 배경에는 지금 여기 원래 보면 204에서 192로 줄이려면 지금 창체 교과를 각각 60 줄여야 하는데 저희는 교과는 그대로 놔두고 창체만 6을 줄였습니다. 교과 단위수가 192학점을 운영한 학교에 비해서 6단위가 많다는 건 보통 한 2개 정도의 과목, 2학점짜리 과목이라면 3개를 더 운영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과목 이수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학생들 분량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페이지의 편제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리고 음악미술은 학기제로 저희가 지금 1학년과 그 다음에 예체능 빼고는 나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한 학기만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겁니다. 네, 보통 지금 다른 학교 같으면 과학 원 과목 같은 경우 아니면 사회 수능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학년제로 많이 운영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에 더 유리한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를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연구학교를 3년간 운영했고요. 그 다음 2021년과 22년에 선도학교 2년 그리고 현재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사실 겪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과목을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했었던 학년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행착오 결과 끝에 이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 이게 학생들의 그 진학에도 좀 유리할 것 같아. 라고 한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중위부터는 완전히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새로 고민해봐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통합과학 같으면 1학기 때 4학점, 2학기 때 2, 그리고 과학탐구실험 2. 그 다음에 여기 일본어 한문, 이걸 홀짝수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한문 같으면 1학기 때 짝수반. 그리고 뭐 지금 일본어 원 같으면 홀수반. 이런 식으로 학기별로 다르게 해서 6개만씩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학년 과목부터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음역이 빠져 있는 하얀 칸에 있는 과목은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이거는 12개 반의 학생들이 모두 다 수강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술과 체육 이외 나머지 과목들은
수능에서 다 반영되는 과목이라서 저희가 다 학교 지정 과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영수 그다음에 예체능 쪽에서 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목 군별로 이렇게 다 블록을 쳐놨습니다. 학생께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따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루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갈리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서 내신 받기 불리하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과 학생들은 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다 수투입니다. 왜냐? 그래야 2학년, 2학기 때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미적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거의 상당수 화법과 장문을 선택을 합니다. 영어권 문화도 간혹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 반이 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인원이라서 폐강됐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개설됐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체능 과목들은 전부 다 20명 이상 신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폐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이과는 수투, 문과는 화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학년부터 교육과정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학부모님 사이에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과 학생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한 7개 학급 중에 8학급 정도가 이과 학생. 사실 실제로 보면 숫자는 조금 더 많습니다. 9학급에 가까운 8학급. 그 다음에 4학급 정도가 이과 학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 원 과목을 보통 일반적인 이과 학생이라면 원을 4개를 다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학기제이기 때문에 1학기 때 선택했던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을 1학기 때 이과 학생들 선택한다. 2학기 때는 물리화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이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문화생지 1을 다 듣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왜 4개 다 배워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실제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 얼만큼의 학생이 신청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해하고 학부모님들도 되게 좀 예민해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 4개를 원을 다 듣는 게 진학에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1학년부터 이렇게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학기 때 지금 세계지리 경제 유리화사상 동아시아사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2학기 때는 이런 과목 중에서 있는 그런 그 리스트에서는 1학기 때 했던 과목들을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수하는 과목 수가 많아지겠죠. 과목 수가 많아지면 학생들의 분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학기제의 장점입니다.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양과목군에서 선택을 한 과목 봤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 이제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정보가 제일 많습니다. 정보 가장 많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도 한 두세 개만쯤 됩니다. 그리고 보건 과목도 선택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학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정보 과목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당연히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1학기고요. 그 다음 2학기를 보시면 2학기 때는 학교 지정 과목이 독서, 영어 2 그리고 음악, 체육은 1학기 때, 1학기 때는 미술이었고 2학기 때는 음악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국영수 예체능에서 여기서 이제 두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지금 현재 1학년들과 비교했을 때 좀 바뀌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전 읽기가 여기 원래 언어와 매체가 있었는데 그 13페이지 보시면 여기 언어와 매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정 공부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3학년 1학기로 지금 옮겨받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옮겨받는가 하면 언어와 매체를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개설을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문직과 학생들 뭐 다 듣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문과 학생들한테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부모를 좀 크게 만들고자 언어면책 3학년 1학기로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받는데 이과학생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뭘 선택할까요? 미적은 무조건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수학을 선택합니다. 그게 수학과제탐구입니다. 이따가 숫자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미적이 더 많습니다만 거의 이과학생들의 학급수 정도만큼 선택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과학생들은 당연히 수투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전읽기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두 과목을 선택한다면. 진로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2학년 1학기 때 있었는데 실제 선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과목은 거의 다 폐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탐구에서 두 과목입니다. 문화생지 아까 1학기 때 선택했던 과목 두 개의 과목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 과목 이과학생들 선택을 할 거고요. 물론 이과학생 중에 일부의 학생들은 1학기 때나 2학기 때나 이제 원을 4개를 선택을 다 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사탐으로 사회과목으로 선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등급 경쟁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라는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학생들 중에서 조금 이 등급이 좀 부담을 갖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학년도 좀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3회 과목을 과학 대신에 한 과목 선택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보면 여기 국제경제라는 과목 문과학생들 같은 경우에 앞에 1학기 때 경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2학기 때 국제경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아무래도 문과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쪽은 경제, 경영 이쪽이라서 그래서 국제경제를 저희는 소인수가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서 실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의 우수 학생들이 좀 많이 이 과목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양에서는 여기 이번에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그게 대구교육청에서 만든 과목인데 직업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 1학기 때 정보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 위계가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합니다. 실제로 정보쌤한테 여쭤보니까 정보를 수강한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정보가 한 개만 정도 개설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리학이나 보건 논술 이런 게 이제 한두 개 반씩 1학기, 2학기 합쳐서 이제 심리학이 조금 개설되는 편입니다. 제가 숫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학년으로 갑니다. 3학년으로 가면 체육 쪽 하나만 지금 학교 지정 과목이고 선택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선택 과목 등급 나오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편제한 이유는 3학년 때 이 등급 부담 때문에 수능 대비를 좀 소홀히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아마 보통의 학교,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편제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도 저희 학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조금 슬프긴 한데 거의 2학년 1학기 좀 늦게 좀 보자면 2학년 때 거의 등급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등급이 어느 정도 좀 된 학생들은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당연히 피해서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현재 1학년 교육과정과 달라진 건데 언어 매체가 3학년 1학기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 수능을 위해서 문이과 상당수 학생들이 언어 매체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이 기학 선택하고요. 수학적 사고와 적분, 통계 이런 과목은 대전교육청에서 만든 과목인데 그리고 갖고 와서 따랐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건 미적과 확통에 대한 수능 대비를 하는 그런 과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쪽은 다 폐강이 되고요. 심화영어 독해도 영어 독해와 장문 이것도 학생들이 조금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수능 대비를 위한 과목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 탐구에서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지리 사회문학이 전부 다 지금 수능에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죠.
문과 학생들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 두 개를 주로 선택합니다.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전공이 역사인데 올해 3학년에 세계사 과목이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폐강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로 애들이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그다음 사회과제연구는 이 등급 부담에 조금 신경을 좀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숨통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개설이 안 됐는데 올해는 지금 경계에 있습니다. 이 선택한 학생들 숫자가 이게 이제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학사 등급이 나오지 않는. 자 그다음에 투 과목 네 개가 있는데 자 투 과목은 저희가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학기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2학기 때 보면 이제 2학기 때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목, 과학과목에 필수 이수 학점이 있습니다. 사회과목은 10학점, 과학과목은 12학점. 그래서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을 4개를 선택을 해서 다 쭉 그렇게 이수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사회4학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사회문제탐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를 3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 이제 2학기 과목은 수시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창의융합과제연구라는 과목은 그 대구교육청에서 정상교육에 계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만든 과목인데 교양 과목입니다. 1학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학점이 합해서 이건 학년제로 운영합니다. 학기 창의융합과제연구는 학기제가 아니고 총 2학점으로 운영하는 과목인데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한 시간밖에 없지만 과목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세특도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분량이 또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학생도 분량을 좀 늘리고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수도 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실시하고요. 교육청 연수도 많이 하고 아마 뭐 보실 기회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보면 질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학생부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하나 더 들어온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보과제 연구 아까 정보 과목과 2학기 때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을 신청한 학생들이 주로 이 정보과제 연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많이 선택하고요. 심리학 논술은 3학년 때는 선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뭐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갈라져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여기 보면 이제 세 과목을 선택하는데 실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이렇게 주는데 뒤에서 숫자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이 과목 선택해 라고 거의 학생들한테 권장을 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심화, 국어, 이과 문과 다 합해서 보면 현대 문학 감상 이거 꼭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 수학 원 뭐 이런 과목들 반드시 선택을 하게 그렇게 저희가 그 지정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학기 때 과목 자체는 수시에 이제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수능 대비를 위한 그런 수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이게 저희 학교의 좀 독특한 특징일 수 있는데 현대문학 감상이 이게 전문교과에서의 과목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데 이게 예술교과로도 나이스에 편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교과의 과목으로도 편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무슨 교과의 과목으로 편제하냐면 예술교과의 과목으로 편제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기초교과의 이수학점 수가 절반 50%를 넘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국영수 한국사 아까 180학점이 총 교과 이수학점입니다. 그 중에 90학점을 한국사 국영수 포함해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국영수를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어로 편제해버리면 예를 들어 만약에 고급 수학을 듣고 싶다. 어떤 학생이. 그 국영수 기초과목군에 들어가죠. 그게 이제 5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들으려면 보통의 학교들은 땅밖에 90학점으로 다 맞춰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급 수학을 하나 더 순증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반드시 탐구 과목에 다른 순 중에 소인수나 공동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분모가 커져야 당연히 그 절반에 대한 절대적 수치도 커지죠.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는 이 과목을 실제로 국어 수업으로 운영하지만 예술로 편제를 했기 때문에 이 기초 교과에서의 국어 수학과 같은 그런 과목을 다른 탐구 과목을 추가로 듣지 않더라도 이수가 가능한 필수 이수학점을 다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음영 들어간 것들은 필수학 이수학점을 위해서 이과학생들이 예를 들어 원을 4개 선택했으면 요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과학생들도 과학에 대한 필수학점이 부족해서 4를 더 들어야 되는데 생활과 과학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희망, 자신의 지금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소인수 선택과목과 공동교육과정 현황을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1학기 때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시험 같은 경우는 이과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좋았는데 이게 저희가 1학기, 2학기 다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2학기 때 개설하는 경우는 인종이 좀 더 많을 겁니다. 보시면 다 거의 1과 후입니다. 1과 후. 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을 하고요. 이 과목만큼 학생부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부 분량 늘어나고 자 이거 다 진로 선택 과목 또는 교양 과목으로 편제합니다. 교양 과목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방과 후에 이런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철학 같은 과목은 학생들한테 상위권 학생들한테 특히 많이 권장합니다. 위에권을 희망하는 학생, 공학 계열 다 권장합니다. 철학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유용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 학기, 꼭 방학 때도 막 개설을 하고 실제 겨울 방학 때도 우리가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과목도 실제 운영을 했고요. 자, 2학기 때는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겨울 방학 때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신문 지금 발송을 해서 이 과목들에 대해서 생명과학 실험 아까 2학기 때 좀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탐구 방법이라는 거. 문과학생들이 실제 자기가 뭔가 그 준 논문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인공지능 수학 1학기 때는 소인수로 2학기 때는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보급수학원 겨울방학 때는 이런 과목들을 운영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숫자가 나오면 다 개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과목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강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수학생들을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원은 총 100명입니다. 그래서 1학년 35, 2학년 35, 4학년 32명. 선발 기준은 성적입니다. 자,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상위권 학생들을 좀 따로 관리할 필요를 당연히 학교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학력평가, 4월 학평의 성적을 넣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의 한 4월 가서 1학년들이 선발이 되는 좀 스타트가 좀 늦게 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학력평가 성적을 빼고 진단평가하고 중학교 내신하고 해서 반반씩 선발합니다. 3월 초부터 실제로 1, 2, 3학년들 4월 중순 선발을 통해서 3월 중순부터 청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자, 운영 시간은 평일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들한테 얘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강사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학생들이 기재될 수 있는 활동들도 이 학생들한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자, 저희가 그 2019년까지 기숙사로 썼던 그 건물을 이렇게 청강사 학생들의 자습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학교 경원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청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더 궁금하실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학교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직통번호는 235-5362번입니다. 30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박형진 교육과정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일 관심 있으신 분야죠.
저희의 수시 정시 결과, 그 다음에 뭐 대입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현석표 진학관리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학관리부장 맡고 있는 현석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날씨는 차가워지는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가네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 소화도 잘 안 되고 어제 잠도 좀 설쳐서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요 한 시간 불태워 보겠습니다. 어제 중3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뭔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 불안감의 그 원인은 어떤 확실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서두에 이 선택에 관련된 엘스버그의 패러독스에서 역설에서 이제 하나의 실험이 심리학적인 실험이 있는데요. 90개의 공이 담겨 있는 반지가 있습니다. 30개의 빨간 공과 60개의 까만 공과 노란 공. 이 까만 공과 노란 공은 숫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뒤섞어놨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뽑는 공이 빨간 공이냐? 까만 공이냐? 어디에 돈을 걸고 공을 뽑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디에 돈 것이겠어요? 대부분 빨간 공이 겁니다. 왜냐하면 까만 공의 숫자를 모르니까요. 까만 공이 59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0개의 확실성이 있는 빨간 공을 뽑겠다라고 돈을 거는 실험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을 연속해서 합니다. 연속해서 빨간 공과 노란 공, 그리고 까만 공과 노란 공, A와 B 중에 어디에 돈을 걸겠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B로 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인 실험 선택이라고 했을 때 앞서서는 빨간 공을 선택했잖아요. 빨간 공을 선택했다는 것은 까만 공의 숫자가 빨간 공보다 작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죠? 까만 공의 숫자가 빨간 공보다 작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빨간 공이 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빨간 공 플러스 노란 공이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까만 공 플러스 노란 공에 사람들이 돈을 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60개라는 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이게 실험을 했을 때 그래서 경향성을 보이더라. 그게 이제 이 선택에 있어서의 역설. 그 역설이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뭔가 내 나름의 기준에 따른 확실성이 있을 때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 앞서 교육과정부장님 설명도 있었고요. 저희 이제 또 우리 대입과 관련해서 저희 학교 실적 뭐 이런 것들 보시고 나름의 확실성을 안고서 돌아가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냐 보게 되면 3등부터 1등까지 보면 이런 순서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학교에 밥 먹으러 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죠? 학교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먹는 낙이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급식이 맛있는가, 그리고 교복이 몇시가 나는가. 요즘은 애들이 예쁜 것만 찾지 않습니다. 얼마큼 편한가, 편하게 다닐 수 있나. 그리고 매점이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기준에 속합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매점 없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도
저희 공립을 다닐 때 외적 없다고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예, 외적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 제가 이 설명회를 나가면 무조건 저희 학교 급식 그 급식판 사진을 몇 개씩 이렇게 PPT 작성해서 나갑니다. 오늘 학부모님들한테 그걸 보여드릴 필요는 별로 없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보여주면 감탄사가 나오죠. 그래서 요즘 저희 선생님들뿐만 선생님들도 우리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도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입시에서 내신을 따기 쉬운가. 내신 등급이 상당히 대입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따기 쉬운 학교냐. 아니면 내신이 따기 쉽다고 해서 이 아이 보냈을 경우에 또 거기 그 노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이가 또 학업에 대한 학업을 좀 소홀하지 않을까. 오히려 분위기 좋은 그런 학교에 가서 다들 할 때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라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얼른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가 뭐 수성구의 끄트머리 명방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범어만춘 지역과 그리고 여기 시지 지역에 이제 학력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히 학력 차이가 존재를 하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차가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쪽에 고등학교를 보냈을 때 내신 따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걸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오늘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까라는 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뭐 지피지기 백전불태다라는 말을 인용해 봤는데요. 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우리 아이의 어떤 포지션 자체를 좀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라든가 성향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 목표하는 과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전화로도 기본적으로 진학실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또 대면 상담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중학교에 뭐 0.6%, 0.3%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 학교까지 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오히려 다른 학교 갔을 때 그쪽 주변 학교에서 해도 충분히 잘하지 않을까. 괜히 우리 학교 오세요 했다가 또 우리 학교에서 또 뭐 결과가 안 났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부모님들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뭐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얘 고등학교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얘가 너무 친구를 좋아한대요. 친구를 좋아한다. 그래도 저는 빼라고 했어요. 강남 쪽에 뭐 그런 학교 보내지 말고 조금만 빼라.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얘가 워낙 친구들에 휩쓸리는 게 성향이 커서 그래도 경기고등학교 보내더라고요. 보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직 이제 대입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내신을 워낙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후회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위안을 삼더라고요. 근데 막상 수시철이 되면 왜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뭐 휩쓸린다 안 휩쓸린다의 문제보다는 애가 어느만큼 이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왔느냐,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활달한 친구들도 조금만 빼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쓸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뭐 좀 두각을 나타내면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목표가 어디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반적인 환경의 문제죠. 지금 대입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까 저희 부장님 설명을 하셨듯이 저희가 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어느 학교에 비교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환경이라는 것도 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자연환경적인 측면 아이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 결과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뭐인 것 같습니까? 이거 보시면 이제 좀 웃으셔야 되는데 여기 누군 것 같아요? 지금 중3들입니다. 지금 중3들. 예, 네, 요, 지금 경악하고 있는 요 지, 지금 중3이 집이 맞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집이가 요 두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1들이 돼지 정통이 엄청 많네요. 그죠? 황금 돼지띠에서 한 49만 명 정도 지금 뭐 평균치를 본다면 가장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수치입니다. 입시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학년이기도 해요. 치열한 학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체인지 돼 있죠. 그죠? 지금 중2부터 이제 대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얘들도 삼수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그래서 얘들도 재수에서 끝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수생들한테도 좀 치이는 학년이고요. 그리고 재수를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학년이 지금 중3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가서 어떻게든 그 해의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끝장을 봐야 됩니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초에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요 시안을 발표해서 제가 요 시안이 나올 때 서울에 출장을 갔었는데 몰래 이렇게 안 받았어요. 시안을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오 이건 야 이게 예상했던 바대로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절충안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수능 자체는 이제 통합형, 융합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의 지금 선택 과목을 다 폐지시켜 버렸죠. 그래서 언어와 외체, 학문과 전문 이것들이 외체는 빠져버리고 이것들이 국어로 다 통합이 되고요. 선택 과목도 없어졌고,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도 미적 기하 확통이 선택이 없어지고, 그냥 확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수 확통까지 치는 그런 수능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 이제 통합과 통합사회, 이제 중2 때부터는, 중3들은 지금의 입시 체계로 가지만, 재수를 하려면 사회, 만약에 이과학생 같은 경우에 통합사회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리고 이과학생들 같은 경우 미적을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나중에 재수할 때는 확통을 다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라는 그리고 이제 내신 자체가 5등급 체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 시안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9등급 체제 그리고 2, 3학년은 다 절대평가로 간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학교가 죽어버려요. 네. 절대평가되면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안 듣습니다. 그런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좀 녹아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학년 교실을 보면 다 아까 3학년 1학기는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 깔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능 대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과 깔리기 때문에 이 진로 선택 과목에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능 과목 강의를 하지만 뭐 수능 특강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지만 애들은 뭐 자기 공부하기에 바쁜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이게 역전을 시켜버리면 학생부 종합에서는 완전하게 1학기 3학년 1학기 성적으로만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학에서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1학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실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 전과목 다 성적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등급 같은 경우 지금의 9등급이 아니라 5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1등급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 우리 학교 학생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1등급을 10%를 했을 때 1점빵빵이 몇 명 나올까? 1점빵빵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5명, 4~5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1 안에 드는 친구들이 또 여러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내신 인플레가 엄청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 교과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교과 순삭이 지금 교과 성적 수능 최저으로서 뽑던 것이 이제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이 농구술 자체가 평가가 확대될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이 플러스가 되고 또 농구술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복합적인 평가로 갈 거다라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부터 보게 되면 수시에 수능 체제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죠?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수능 체제가 결부되어 있는 학과들이 많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서울대와 고려대가 학생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서울대에서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느냐. 애들 수능만 가지고 뽑으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애들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또 뭐 이제 1,000명 늘어난다니까 서울대 애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죠? 서울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1학년 때 제일 인기 있는 교양 과목. 예? 수학입니다. 수학. 왜 수학 듣겠어요? 재수 준비하려고. 네. 재수 준비하려고 애들이 예전에는 제일 인기 있는 문과 중에서도 예전 뭐 그 법대 상대 뭐 이랬잖아요. 법대 상대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과가 국어국문과였어요. 서울대 국어국문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시 공부하기 편해서. 네. 학점 따기 편하고 고시 공부하기 편해서 국어국문과가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고시가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교양 과목에서 수학이 애들 수학이 박터진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애들이 다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수학 교양을 들어서 재수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를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서울대를 하잖아요. 그죠? 희문고등학교가 아닙니다. 희문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대가 제일 많이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 재수생들이 많이 앞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내신 자체가 이렇게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중3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25, 26, 고, 1, 2들의 대입 전형 체계를 이렇게 보면 지금 중3들까지는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크게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 대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은 4년, 기본적으로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학년
8월달쯤 되면 대입전형 기준상 자체가 8월쯤에 지금 중3들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대입전형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녹색과 분홍색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이제 수시와 정시죠. 그죠?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이렇게 사선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수시에서 보면 또 가로, 선이 붉은색으로 된 것은 이거는 이제 교과와 약간 수능 성향이 있는 논술 전형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다시피 교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과 등급을 가지고 뽑는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에도 정석평가 일부가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요 학교들, 건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이 정성평가 학생부 비교과 활동들을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건대, 경희대 이런 데는 오히려 이게 교과 전형인지 종합전형인지 모를 정도로 네, 학생부 종합 비교과를 많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경희대도 올해부터는 이 교과에 정성평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외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교과 성적이 중요해져 버렸다. 그래서 종합에서 지금 제가 그냥 이게 입시를 여러 해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학생부의 기록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줄어들고 또 대학에 반영되는 요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수상, 독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미반영되다 보니까 자소서도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야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판단 자체가. 그 종합적 판단을 걔들이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손쉽게 하는 방법이 학교 보는 겁니다. 학교 보는 거. 교육과정 보면 아 얘들이 특목고다 자사고다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걔들이 이때까지 모아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를 하더라도 저는 절대적인 거기에 블라인드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뽑히는 거 보면 대부분 특목고 애들이 많이 뽑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 학교와 교육과정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고에서는 그러면 뭘 보느냐? 당연히 내신을 보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종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막 중앙대에 3점대 막 이런 친구들이 붙었어요. 우리가 막 그 학생부에 막 올인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중앙대에 3점대 붙고 막 이럴 때는 막 수생들이 와, 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한 2점대 후반, 2.8 정도에서 뭐 이렇게 붙어가는 친구는 있었지만, 이제 3점대 넘어서 중경 외시, 이렇게, 건동국도 3점대 넘어서는 붙기가 종합에서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는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서 그 합격선이 종합에서도 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교과 성적, 종합에서도 교과 성적이 중요합니다. 교과 외 활동, 뭐 이건 기본 베이스죠. 베이스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뽑지만 이 교과 평가가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역 균형을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에서 교과 학생부 평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정시에 서울대를 쓴다? 대부분의 그 인원이 어디에서 추출될 것 같아요? 다 강남 애들입니다. 강남, 목동, 수성구, 해운대, 이런 쪽 애들입니다. 그럼 걔들이 내신이 좋을까요? 내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 균형이 생기니까 여기 못 쓰는 거죠. 겁이 나서.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좀 쓸 수 있었어요. 2점대 초반 애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이 이제 정시 자원 애들이 있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량평가 해버립니다. 아예 정량평가입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아예 점수를 확 매겨버려요. 그래서 고려대도 올해부터 이게 정시의 교과 평가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도 고려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점수 때는, 정시의 점수 때는. 그러면 실제 1점대 친구들은 수시에 다 끌려갑니다. 수시에 다 거의 다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2점대 애들이 좀 어지중간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중에 2점대 초반 애들은 고려대의 교과평가, 여기 고려대 정시에 요 전형을 노려보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서울대와 고려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 그냥 수능 공부해가지고 뽑아놓으니까 애들 다 도망가고 수업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대학에서 그 애들 어떤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영영 편없더라는 겁니다. 수능으로 온 애들.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것이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2 때부터 대입제도가 개편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능이 강해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수능 자체가 강해진 거 아니야. 오히려 자사고 특목고 애들 유리해졌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그런 어떤 활동 자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서울대가 그래도 조금은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입시 제도 하에서는 내신 성적이 어디에서든 다 중요하다. 정시든 종합이든 교과는 당연하죠. 그죠? 다 중요하다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25 대입 시행계획 주요 사항들을 보면 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뭐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확대된다.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전형별 모집 규모 변화를 보게 되면 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뭐 한 30% 이상 이렇게 뽑고 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 교과로 뽑고 있다라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생들 채우기에 급급하니까 우선 교과로 그냥 지금 경대가 80% 이상 뽑고 있습니다. 경북대가 올해부터 수시에서 80%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자원, 경대도 포지션 자체가 정시에 뽑아놓으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경대 정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등록금 싸니까 걸어놓고 재수 반수한다 이런 애들이요. 근데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에 경대를 가면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시험은 좀 대박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에 간 걸, 정시에 경대 간 걸 아마 패배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몰래 걸어놓고 자기 경대 걸어놨다는 것도 좀 팔리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걸어놓고 재수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대에서도 이게 이탈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수시에 다 뽑아버립니다. 수시에 뽑아버리는 상황.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 보면 경대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정시 점수대가 상당히 높아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걸어놓는 차원이기 때문에 건국대 걸어놓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뭐 3배 가까이 되는데 뭐 건국대 갈 점수가 되지만 거기 걸어놓지 않고 국민대 갈 점수가 되지만 걸어놓지 않고 경북대 걸어놓고 재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대 같은 경우에는 배치표가 나오지만 실제 정시 배치표보다 훨씬 높게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죠.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실시하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빨간색 고려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고려대가 왜 논술을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시작했을까? 또 이제 새로 개편되는 입시안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형, 구술형, 소술형 평가도 확대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 계속 논술을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대는 논술을 안 해왔는데 이제 논술 문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도 지금은 이제 논술을 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뭐 2025 주요 특징을 보면 소비대 자연계열, 그다음 수학, 과학 지점을 유지하고 있다. 연세대 추천형의 면접 폐지하고 수능 체제를 신설하겠다. 연세대가 실제 추천형 이게 교과 순수 교과 전형입니다. 순수 교과 전형인데 지금 체제가 없어요. 체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막 1.0빵, 1.08 일반과들도 점수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체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세대가 약간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가 유리하잖아요. 그죠? 체제를 이제 가는 방향으로 면접에서 고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연세대 구술 문제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능 체제를 걸어놓고 면접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려대문을 출구하고 이런 것들은 한양대도 추천형을 수능 체제를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년도에 입시 체계가 뭐 지금 이제 내년 고3 애들이고 방향이니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그런 어떤 방향성인데 지금 이제 중3들이 고1로 올라왔을 때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막판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학대 문제, 이거는 아까 교육과정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주로 받는 질문들 몇 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고교 학점제라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아직까지 듣고 있습니다. 학점제 연구학교 할 때 저희가 과목을 되게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신의 불리함이 좀 있었죠.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학교, 선도학교 거치면서 지금은 많이 정제되고, 아까 교과정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애들이 내신을 잘 받는 구조로 교육과정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아까 경훈장 선생님이 371명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내년에 1학년 배정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지원율이 높아서 너 더 갖고 가. 그래서 얘들 한번 따고 이런 너무 많으면 담임선생님들 고생인데 그리고 책상 새로 들라야 되고 사물함 새로 들라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도 한 반에 31명씩 있는데 애들 한두 명 더 들어오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내년도 고1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1보다는 배정 인원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잘 받기 위한 조건으로 당연히 학교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 이니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규모가 좀 큰 학교들입니다. Y 하면 떠올리는 학교 있으십니까? 영남 고등학교. 달수구에서 이쪽에 학교 선도가 높죠. B 고등학교 있습니다. B. 여기가 작년부터 떠오르는 학교입니다. B. 예, 비술고입니다. 비술고. 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촌동네 저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는 지인만 수성구에서 5명 가셨습니다. 수성구에서 5명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약간 이거 그래서 비술고를 갈 때는 내가 1점대 초반을 받겠다 하고 간 건데 1점대 초반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2점대 초반 나오는 친구 그래서 막 좌절하고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비술고도 지금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큰 규모의 학교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온도가 안 나죠 잘. 그죠? 그 멀리까지 아예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요. 주말에는 또 수성구 넘어가서 학원 다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하고 뭐 대리용 또 옆에 있는 시집고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시지고와 우리 학교가 지금의 입시 제도에서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포지션에 놓여있는 학교다라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고 대중 인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지와 우리는 약간 색깔은 다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의 수준, 교육과정 이런 것도 보셔야 내신 자체가 어떻게 아까 과학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년제와 학기제로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신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운 거 수시에 강한가 정시에 강한가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죠. 우리 수시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과 저쪽 이제 담티공개 넘어서 학교의 학생 성적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중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도수 분포를 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쪽 학부들 또 정시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졸업생들이 워낙 많아요. 졸업생들이 그리고 날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학년의 숫자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학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3학년이 지금 293명이에요. 1학년과 비교하면 거의 한 80명 차이 나죠. 그만큼 숫자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애들이 엄청 덮이고 있습니다. 이게 재수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 치는 인원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재학생의 숫자는 확 떨어졌는데 수능 치는 인원은 비슷하다라는 이게 졸업생들이 엄청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다 잘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간혹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수시에 집중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8%가 수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0.5%가 정시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는 또 한 해 더 하는 길로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79%, 80% 정도 그 입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아들내미 졸업식에 갔는데 졸업식에 갔다 와서 조금 한탄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내미 반에 애들이 24명인데 5명이 대학 가고 나머지 11명이 다 한 해 더 한다더라. 그러니까 본인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뭐 그런 좀 한탄을 하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의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 따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정시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정시 점수가 잘 나오려는 부정은 없습니다. 재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20몇%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한 80% 되지만 이 정시파이에서는 또 재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보면 정시가 아까 경희대를 붙었지만 재수를 하는 거고요. 서울대를 갔지만 또 어디 가려고 재수, 서울연고대를 가지만 또 재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다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저 공모 쳤어요. 공모 점수가 어때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니면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남녀 비율과 인문 자연 비율 보면 남녀 비율은 8:4 기본적으로 행정학급이 8반, 4반 이렇게 운영되고
인문자에 또 뭐 8반, 4반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실제 선택 과목을 받아보면 이건 뭐 행정상으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선택 과목 비율은 이제 과학이 9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의 10까지 가지도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자연계열로 선택하는 확률이 학생들이 많다, 남학생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여학생 이과반을 담임하면 정말 편했어요.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때도 뭐 한 반에 서른 몇 명씩 있을 때 제가 문과 여학생반 맡을 때 48명까지 맡거든요. 그때 자소서하고 뭐 추천서 다 있을 때였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과반 맡으니까 3학년 이과반 맡으니까 22명인가 3명이었어요. 반이죠. 그러니까 이건 담임수랑 따로줘야 돼요. 따로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여학생들도 자연계열로 쓰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시지고하고 비교를 했었죠. 시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생 반이 많다 보니까 문과 쪽에 반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색깔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쪽은 이과 계열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들 숫자가 아까 370명 그러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근 한 290명 가까이가 자연계열로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 한 80명 정도가 문과 쪽을 하기 때문에 문과 쪽의 친구들은 또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다 이과에 모여있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이 1점대 내신을 받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네. 정말 잘 받으면 1.89 뭐 이런 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문과 이과가 나눠질 때와는 좀 다르게 대부분이 이과 학생들이 내신을 잘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선생님 아까 이야기 이건 그냥 제가 준비한 건데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학교 뭐 이런 선생님 다 내보냈다는데 본인이 내보내실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학교가 많이 젊어지고 있다라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이렇게 뭐 연령대에서 이렇게 보면 앞선에 와 있어요. 제가 몇 살 차인데 대답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 허리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젊으신 선생님들 숫자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업무부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과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안 움직여주면 이게 진학이든 어떤 일이든 참 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 학교 3학년들 이제 뭐 면접이 있고 또 논술도 있고 앞으로 이제 수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안 움직여주면 정말 어렵습니다. 돈은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있지만 요즘 선생님들이 뭐 돈 받고 뭐 왜 힘들게 해 이런 분위기가 다른 학교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 초빙 해가지고 면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 우리 선생님들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보면 타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잘 모르잖아요. 애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을 알면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것과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또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가 이제 진학 파트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 한 부분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과 그리고 희생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분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당장 뭐 그냥 업무부장이 아니라 담임하고 있거나 그럼 뭐 시키나? 또 왜 일벌이냐? 그렇게 투덜대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임할 때는 또 열심히 그렇게 또 애들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선생님들 정말 네, 후배 선생님들 너무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카메라 준비하십시오. 네, 이걸 보시고 요즘 보면 막 뭐 카페에 막 올라오는데 그냥 개인 정보로 개인 소장만 하십시오. 다른 데는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졸업생들입니다. 올해 졸업생들 327명이 졸업했는데 여기 1등급에 노려진 게 13명이 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저희도 수성구다 보니까 내신 갈라먹기가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때 1등한 친구가 1.09 나왔습니다. 1.09 나왔는 건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근데 2등한 친구가 1.111, 3등한 친구가 1.12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들 올라올 때 야, 내신 좋네. 야, 얘들 뭐 그냥 쉽게 가겠네. 쉽게 의지 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네, 체조 때문에 정말 가슴 졸이면서 끝까지 지켜봐야 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13명 정도에서 우선 이 앞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내신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고무적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올해 이 친구는 통합사회 한 과목, 3학점짜리 한 과목 2등급, 그것도 원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95점이었는데 사회선생님 좀 어렵게 해야겠어요. 좀 어렵게 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애들이 1학년 때는 정말 이게 좀 집중도, 내신에 대한 집중도가 커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신경 써서 냈지만 이게 그런 예, 1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1.5알에 드는 친구가 7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욕심을 내는 게 올해는 한 의대를 두 자릿수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욕심도 가지고서 지금 수시를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박일 텐데, 그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들 있잖아요. 그죠? 입시 결과들 있는데, 저희 교문 앞에 입시 결과 보셨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책자에도 있지만, 저희는 1인 1교입니다. 재학생 1인 1교 결과만 걸어놓습니다. 졸업생들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 졸업생이 잘 없어요. 그 말은 그들이 그에 그냥 다 가기 때문이에요. 가기 때문에 얘들이 욕심내서 한 해 더 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대 의대 다니다가 정시 치는데 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수학에 대한 기본 가라앉아 있어서 하는데 경대 의대에 이상으로 나올 메이저 의대 가려면 한 두 개 세 개 틀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친구들이 반수든 재수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1.5 안에 있는 친구들은 의대를 가면 그냥 땡큐인 거예요. 정말 괜히 돈 내서 그러지 말아야 돼. 네 지금 수능 성적 꺼라지 보고 그딴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 정시 점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이제 맞춰서 그냥 내신으로 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7명이 들어와 있어서 이 7명 같은 경우에는 체제 맞추면 지방대 의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보너스 요 뒤에 친구들 중에 한 3명만 어떻게 좀 해주면 우리도 두 자릿수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거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중복
졸업생 포함 뭐 해가지고 몇십 명씩 걸어놓죠. 그죠? 몇십 명씩 안 되는가요? 하여튼 그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한 번은 지나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를 받으니까 아, 그 누군가 학교죠. 아, 아저씨 되게 거칩니다.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어, 근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누군가 뭐 이번에 의대 18명 갔다면서요. 맞습니까? 이래요. 18명요? 18명요? 그 어디서 보셨어요? 하니까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18이라는 숫자가 이 중복을 하고 졸업생을 하면 18 숫자가 나오는 거죠. 18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5관왕 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5관왕 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5관왕 가는 친구만 해도 5장 되거든요. 18장 가는 거는 뭐 졸업생도 한두 명 몇 명 이렇게 걸리면 18장도 되겠구나.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숫자를 이야기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 그렇게 우리도 걸 수는 있지만 그렇게 거는 게 오히려 저희들한테 마이너스인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학생들 1인 1교로 승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학교를 학교 입시 결과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몇 년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분들께서는 좀 아쉬워하시죠. 야 이거 뭐 좀 숫자 뻥튀기도 좀 해가지고 걸어라 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 보면 1학년, 2학년 보면 1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1.00 나오고 있고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거 작성할 때 368명이었는데요. 지금 2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점대를 달고 있는 친구들을 메디컬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메디컬을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1.677까지 거기까지는 교과든 지역종합이든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맹약대나 한의대 이런 선도 대부분 1자는 달아야 됩니다. 1자는 달아야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에 놓여있는 친구들이 실제 정시에서 이제 체제를 좀 맞춰줘야 돼요. 체제가 3학 3, 3학 4, 3학 5, 약대 한의대는 3학 5까지 가는데요. 3학 5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체제라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진학 현황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앞에 걸었던 이게 정시를 선택할 것인가 수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동문고등학교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서울대 4명이었는데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3점대 내신. 서울대 물리교육과 간 친구는 4점대 내신 가지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라인대 내신 밀어버리니까 완전 정시로 돌려서 정시를 팠던 친구인데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간 친구는 올해 또 한 해 더 합니다. 컴공 가겠다고. 그 친구는 의대를 가지 않고 컴공 가겠다고 지금 한 해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또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학습 분위기가 잘 잡혀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신 등 그리고 또 학생부 관리 등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수시에서도 강점이 있는 그런 동문고등학교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상담 많은 이야기 하시고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현석태 교수님 지난 분야부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층에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각 교실 앞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나와 계실 겁니다. 그 3학년 담임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되고 1층에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대군대 선생님이 지금 계십니다. 혹시 나가실 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시면 간단한 사항을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교 선택에 대해서 아직까지 궁금해하다 또는 뭐 그런 어려움들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해결되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더운 고등학교. 제가 봐도 저희 학교만큼 이것저것 따져봐도 유리한 학교는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진학부장님 잠시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신입생은 360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입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내 정원은 여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외에도 원래 10%까지 되는데 그 중에 한 자리 숫자만 남았습니다. 타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371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으로부터 비공식적이지만 대구시 전체로는 아마 62개 학급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는 오히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보다 반당 2명, 그래서 약 한 33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미 통보를 받은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 전입생까지 따지면 약 한 400 가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4개의 선택 과목을 나누다 보면 과목당 학생 수가 적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뭐 별다섯 개 학교를 보면 실제 176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서 문이과 나누고 그 다음에 교과목 선택하면 과목당 한 명 그 정도가 아마 1등급 나온 과목들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네 과목을 나누어도 대부분 그냥 7, 80명 적어도 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아마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시간 불편한 자리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가실 때 저희 요 나가시는 입구가 좀 복잡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하셔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